21세기 한류는 국경을 넘어 전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 종주국을 차지하던 일본. 그 심장부에 한류가 상륙했다. 세상에서 아, 장단동공. 훈신기.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한류 앞엔 국적도 언어도 무의미하다. 한류의 저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역사는 말한다. 1400년 전 고대 한류 백제가 오늘 살아났다고. 일본의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정신적 여러 가지 문화를 갖추게 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상류층들의 복식을 갖다가 다 바꿔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文化というものが我々が今まで知っているデータよりもはるかにすごいものがあったんだろうと思ってます。 잃어버린 왕국 대백제.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비밀을 간직한 백제가 지금 깨어난다. 지난 6월, 1400년의 세월을 흘러 백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고대사의 장막에 가려졌던 고대 왕국 백제의 출현에 세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존재했으나 끝내 전해지지 못한 백제의 음악이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정확히 어떤 음악이다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제가 이번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신비로운 잊혀진 네, 악기나 음악들을 복원한다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연주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백제 음악의 복원 시도가 이루어졌다. 백제인의 마음을 울리고 마침내 하늘에 닿길 원했던 백제 음악은 문화와 종교가 빚어낸 최고의 하모니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합주 형태로 지금 이미 백제 시대에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세계를 디디고 서방 청토의 천녀들의 음악들을 하늘 음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음악 형태로 백제는 그려냈다. 백제 금동대향로가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발굴된 순간 다섯 악사와 함께 백제 음악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다. 악보도 연주법도 알 길 없는 백제 음악.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제 음악이 고대 동아시아 음악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사실이다. 굉장히 국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로서는 저 멀리 서역의 음악 문화도 수용했고 또 중국의 음악 문화도 수용했고 그래서 하나의 문화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모든 음악 문화를 수용했다라는 점. 외국의 음악 문화를 수용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국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백제에서 음악인은 고위 관료에 속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일본의 요청으로 주기적으로 음악인을 파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고대 일본에게 백제는 어떤 존재였을까? 백제 문화의 주요 전파지로 알려진 일본 나라현. 텐리대학교 아학부 학생들이 공연을 앞두고 분주하다. 무악은 일본 궁중음악의 한 영역이다. 그 의상 한 벌이 1억 원을 넘는다 하니 전통음악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이 놀라울 뿐이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日本伝統の音楽ということで、はい、これはもう顧問の佐藤先生からよく言われておりますので。그런데이곳에서천년전일본에전해진백제음악의흔적을찾을수있었다한국에서일본에왔다고생각합니다そういうのはこの大陸から来た音楽がそうですね1000年くらい前から入ってきてそれで変化があったっていうのは、はい、知ってますそうですねこの駒楽とかにすごい影響してますゴマカク즉고려악은백제와고구려신라이렇게삼국이일본에전한음악을말한다삼국의음악은고려악이란이름으로하나의음악장르로자리잡았다그리고중국음악과함께일본의전통적인궁중음악을대표하게된것이다일본서기에는고구려와백제신라에서온악기와춤의선생이일본의음악을전했다고말한다굉장히古いというのはもう3世紀4世紀という非常に古い時代のねじゃあもう交流があるわけですよ例えば三管楽って日本で言うんですね馬管とか弁管とか新管って呼んでましたそれが後に百済になり新羅になり高句麗にな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時代の音楽もすでにこう交流できてるわけですね、で非常に古い伝統的に、個別的な音楽しかもそのそれぞれの音楽についてですね博士っていうんですか専門家がやっぱり来てるあるいは専門の演奏家がやってきて交流してそこからまた국에가있다리しているわけですね일본왕실의업무를담당하는국내청국내청에들어서자화려한무대가다가선다こちらが佐野太鼓こちらが宇の方の宇前の方の太鼓こちらが三枚の方の太鼓일본궁중음악의양대산맥인한반도와중국의음악을위한무대중국의음악을좌방악한반도에서온음악은우방악이라불린다천년전한반도에서전해진우리의음악이조용히울려퍼지기시작했다한반도에선사라진백제의음악일본에뿌리내리면서서서히변해왔지만그리운백제의숨결을간직하고있는듯했다これ多分これになると思います。これは三の鼓と言いまして、その駒楽を演奏するときには必ず使う楽器ですね。역사는그흔적을남기는법이다これが駒笛と申しますけれど、穴は6つですね。指の。백제와고구려에서온횡적의일종인고마부에これは七力と言います。고대한반도에서천년을흘러온만남중요무형문화재로지정된아악을계승하기위해악사들은집안대대로가업을이어가는경우가많다父の背中を見て育ってきたのでやはりその父の姿に憧れてここに入りたいと思いました한반도에서전해졌지만이제일본아악을우리음악이라말하긴어려울것이다다만외래음악을전통음악으로승화시킨일본문화의포용성에서한류가갈길을찾을수있지않을까宮内庁の楽部というところは雅楽をですね今現存している雅楽を正確に構成まで伝えるということが一番の目的ですね。외국인이유독많은도쿄신주쿠에는새로운문화로넘쳐난다그리고그중심에한국대중음악이급속도로파고들고있다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들이 일본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지 오래다. WS 또 소녀시대 또 더보싱크 또 또 빅뱅 すごいと 尊敬して. 최근 걸그룹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대중음악 K-팝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일본 대중문화에서 이제 한류는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앨범だと本当にあの 50만 枚とか あの東進さん売れ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あの日本人でもそんなに売れてる方はほとんどい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うん、あの日本人と比べてもかなり上位に入る売り上げだと思いますよ。フォーミニッツ 수많은 한류 스타가 일본에 상륙했다. 그리고 23년 전 일본 진출에 성공한 엔카의 여왕 김연자. 한류 1세대에 속하는 그녀가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 건 1988년. 당시 일본 시장은 한국 가수에게 불모지와 다름없었다. 그거 다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신곡 사이카 열어주고 내겠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지만 김연자의 호소력 짓고 힘 있는 목소리에서 일본 관객들은 새로운 세계의 음악과 만났고 순식간에 그녀의 팬이 됐다. 17年ほど前に初めてコンサートを見たんです。もうそれからね、もうとにかくもう引きつけられてしまって。 もう17年経ちました。一度もその時の感激今でもね変わってません。やっぱりキムヨンジさんを知ってから、やっぱり韓国にもちろんツアーで行きましたし、それから韓国語も勉強したいなって思ったりもしましたし、でやっぱりいろんな韓国っていうのがあるとつい惹かれて見てしまうっていう、やっぱり私と韓国をつないでくれたと思いますね。はい。 한국 가수에 대한 애정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없었을 리 만무하다. 이게 저기예요. 이게 19살 때인가? 김연자의 첫 일본 무대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네요. 하지만 두 번째 도전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일본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지금은 이제 베테랑으로 들어가 있죠. 벌써 23년째 일본에서 활동한지 23년째 돼서 아무래도 대선배 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23년 전이면 몇 해 일본에 오신 거예요? 몇 년? 1988년이요. 서울올림픽 때 서울올림픽 그 참가적이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노래를 가지고 일본말로 하면서 데뷔했어요. 한류 1세대인 김연자의 뒤를 이은 신세대 한류 스타의 돌풍이 거세다. 이들이 일본 무대를 장악한 힘은 무엇일까? 한국인만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목소리의 힘이 있어요. 엄청 힘이 있어요. 동방신기 씨도 보아 씨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목소리 자체의 힘이 있어요. 그거는 이 아시아를 전체를 두고 봐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다 봐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목소리에 힘 있는 것 같아요. 힘. 21세기 한류의 성공 원인이 우리 문화. 그 저력에 있음은 분명하다. 퓨전 국악 그룹 미지는 2010 세계 대백제전 주제가에서 고대 한류 백제를 불러내고 있다. 실력을 가진 젊은 국악인의 세계를 향한 도전. 한국적인 음악이 세계인에게 더 큰 울림을 주리라는 자신감이 그 뿌리에 있다. 문화 전달자로서 봤을 때는 더
국악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뭐 대중음악이나 물론 대중 배우들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진짜 오리지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악이 제일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길을 전통문화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역사가 곧 강력한 문화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세계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세계인이 맞춘 것을 원하느냐에 대한 그 키워드를 초점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공존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한 리듬이자 아니면 음악이었던 보사노바가 세계적인 장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대중적인 장르가 됐는데 우리 국악도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소리로 세계인의 가슴을 두드려라. 21세기 한류에도 국적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문화의 그릇은 드넓은 세계를 담는 데 부족함이 없다. 러시아나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세션 없이 그냥 전통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구나, 국악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도전해야죠. 저희도 계속. 네. 21세기 한류의 미래가 밝다는 믿음은 한민족에게 뿌리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400년 전 한반도에서 일본에 진출한 백제 음악의 놀라운 생명력. 고대 한류가 현대에도 의미 있는 이유다. 21세기 한류의 파장이 거세다. 하지만 고대 한류 백제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한류는 신흥 종교 불교가 일본에 전파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불교의 첫 전례지인 고겐지. 새로운 신, 부처를 만나면서 일대 변화를 가져온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백제 기약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백제인들이 전한 백제 기약. 고대 일본인에게 충격을 준 기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飛鳥にはですね、彼らの文化がいろんな形で受け入れられました。その中の一番楽しいものが私は技学だったろうと思っています。 1400년 전에 미마지가 지금으로 치면 한류 스타로서 한류의 원조로서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분들의 우리가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1400년 후에 후예들이 백제 기약을 다시 일본에 가서 공연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상향을 지상에서 보여준 백제 기약. 사람들은 무대 앞을 떠나지 못했고 그것이 일본 예능의 시작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1400년을 거슬러 또다시 백제 기약이 일본에 재현되고 있었다. 화려하게 꾸민 신들이 노는 모습이라 불린 기약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우리의 역사서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 기약. 일본에 전해진 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기약은 대체 무엇일까? 기약은
동아시아 가면극의 꽃이었다. 바다를 건너온 음악과 춤의 향연 앞에 남녀노소 넋을 잃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일본 서기에는 612년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해 사쿠라이 지역에 살며 소년들에게 기악물을 가르친 역사가 기록돼 있다. 가면도 쓰고 어떤 형식도 있고 스타일을 갖고 있는 기악이라고 하는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일본의 예능의 발전에 커다란 그 의미를 갖고 외래악으로서 효시 같은 거죠. 도움을 준 거죠. 신비로운 가면을 쓴 백제인. 음악에 취한 듯한 그들의 춤사위에 당시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내용이기에 그 감동은 더욱 컸을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로 알려진 도다이지는 일본 불교의 상징이다. 그리고 백제 후예의 손끝에서 16m 나라 대불이 탄생했다. 바로 그곳에 일본 최고의 보물을 모아놓은 왕실 유물 창고 정창원이 있다. 정창원의 깊숙한 곳에 있다는 백제 기악의 탈을 찾아 나섰다.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기악을 만날 수 있을까? 수개월 전부터 정창원과 촬영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왕실 보물창고에 접근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8세기 중엽부터 정창원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로마와 이슬람, 중국의 보물이 천년 넘게 간직된 동서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가 대해서는 이마 고고도 고고 일반으로도 해야 되나? 아니 소래와 天皇의 교과가 나이도 전화 뭐 받았다 싶고 연락 일체 사람의 손길을 막아온 금단의 공간. 受けれませんよって話しましたね。どういったところを話すことはできますけども、だからこういう映像のインタビューっていうのはできないです。 유물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는데, 하지만 이곳에는 160여 개의 백제 기악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탈은 백제 의자왕이 보낸 상아로 만든 바둑알과 함께 깊이 잠들어 있다. 일본에서 백제 기악의 흔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백제 기악의 실체와 처음 만날 수 있었다. 백제인이 건설한 호류지에 보관되던 백제 기악탈이 자리를 옮겨온 것이다.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의 포교를 위한 가면극인 탓에 탈의 생김새는 언뜻 이국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대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불교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기악은 뛰어난 백제 예술을 가장 먼저 펼쳐놓았던 것이다. 역사는 그 흔적을 남겨왔다. 사쿠라이 씨는 백제인 미마즈가 전한 기악의 전례지로 알려져 있다. 사쿠라이 시민에겐 예능의 본고장이라는 자긍심이 있다. 기악이 일본 예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日本の伝統芸能である能狂言そういうのを桜井でやっていますと。 사쿠라이 씨의 중심가에는 씨의 상징물이 서 있다. 그 근거가 바로 백제 기악인 것이다.
사쿠라이시에서도 백제 기약의 심장이 살아있는 곳이 있다. 바로 토무대다. 사쿠라이시의 중심부에 있는 스치부다이. 1400년 전 이곳에 기악을 배우는 학교와 국립극장이 있었으리라. 사쿠라이 토무대 검증회장은 이곳을 보여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국립の演劇研究所と聖徳太子가 기각마이오 지도니 연습을 教えた 場所. 그런 나가베 나가 受け取る ものが あるか な という 気は するんですけど 生まれた 時가 その下 の 村 町 なんで そこ から もう 10分 ぐらい で 来ます から この 地 の 中 に そういう もん が 流れ 出たら 面白い な という とこ です ね 7세기 초 일본에 전해진 기악은 후대 일본의 춤과 예능에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다. 일본인의 신명 속에 백제인의 예술 정신이 녹아 있는 셈이다. 日本のですね、いろんな各地にあります芸能、民族芸能の中に例えば獅子舞の伝統、あるいは猿田彦というですね、ものの伝統。 7세기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백제인 미마지가 전한 기악.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 연극인 가부키는 물론이고 노화 같은 가면극의 원류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주 별산대놀이와 봉산탈춤에 먼 옛날 백제인이 펼쳤던 기악의 영향은 면면이 이어져 왔다. 백제의 수도, 부여를 유유히 흐르는 백마다. 그 백기를 따라 백제인은 일본으로, 또 세계로 나아갔다. 한반도에서 한껏 무르익은 백제 기악의 신명도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1400년 전, 백제인 미마지는 부푼 가슴을 안고 백마강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했을 것이다. 백마강을 떠난 미마지는 당시 일본 정치 문화의 중심지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미마지의 행로에 이응수 교수는 의문을 제기한다. 미마지가 기약을 전한 사쿠라이가 잘못 알려졌다는 주장이다. 사쿠라이는 어디를 말하는가? 이것이 이제 일본의 그는 불교 배척지였던 이곳에 불교 전파를 위한 기악 학교가 세워지긴 힘들다고 말한다. 요 표시를 제가 해놓은 요 부분. 모노노베 씨는 불교를 강하게 거부했다. 소가시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받아들이자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노노베 씨의 세력권이었어요. 모노노베 씨는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민속 고유 신앙, 고유 예능을 강조한 편이었거든요.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쪽에 사람들이 자기 세력권 안에 학교를 세웠을 것이다 하는 것에서도 이거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예부터 고분이 있던 자리로 무덤에서 춤추며 공연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7세기의 사쿠라이라고 불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뒷받침한다. 한국 학자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기악의 최초 전례지인 또 다른 사쿠라이. 고겐지를 찾는 데 성공했다. 백제 기악의 전례지를 찾아 나선 지 10년 만에 얻은 결실이었다. 한일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제막식이 거행됐다.
기악 전례지에서 1400년 만에 또다시 백제 기악 공연이 펼쳐지는 순간. 백제 기악 전승 보존에는 옛 문헌을 더듬어 기악의 옛 모습을 어렵사리 살려냈다. 어리석은 중생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인도한 백제 기악은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놀이판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번뇌로 가득한 세상에 백제 기악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一番最初にここの地に伝わ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ごく原始的な、そんな。なんか古い懐かしい僕たちの一つの大きな原点みたいなものを見せてもらって楽しかったですね。で、なんかおおらかだし、でも心の中の歌がなんか湧いてくるような感じがして、いや素晴らしい公演でしたね。 고대 일본인의 가슴을 울리던 백제 기악은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살아있다. 이제 한류의 원조, 백제인 미마지의 뒤를 이어가는 몫은 온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천년 세월이 흘렀지만 북남지에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연꽃이 핀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가 거닐던 국남지. 예부터 춘가 노래를 즐긴 고대 백제인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풍류와 멋을 알던 문화민족이었다. 그 찬란한 역사를 웅변하는 무령왕릉은 20세기 우리나라의 최대 발굴 기록으로 남아있다. 1971년 무령왕릉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백제 왕릉의 웅장한 세계를 후손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백제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화려한 유물은 고대 백제 예술과 기술의 극치를 보여준 보물이었다. 그 영향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까지 전파됐다.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관모와 귀걸, 신발. 백제 스타일은 곧 최고의 스타일이었다. 백제 장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만들었거나 또는 그 일본에서 백제 유물들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일본의 어떤 수장층, 그 당시 일본의 수장층들이 백제 스타일의 어떤 유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좋은 그런 증거로서 활용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또 한 번 백제시대 유물이 수천 점 발견되기 이른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년이 넘는 동안 발굴된 유물을 조심스럽게 보존 처리하고 있다. 여섯 개의 청동합에선 금제구슬과 금제장식, 보석이 쏟아졌고 그 수는 4,800여 점에 이르렀다. 각종 구슬, 호박, 옷 막 해서 굉장히 막 꽉 그 합에 가득 차 있었어요, 유물들이. 근데 정말 저도 보존 처리를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렇게 딱 무슨 보물 상자가 딱 열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 휘황찬란한 유물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고. 보존 작업은 연말까지 계속된 다음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먼 옛날 최고의 장인으로 불렸던 백제 박사들. 그들은 기술로 예술의 경지에 올라섰던 것이다.
대한민국 금속공예 명장인 조성준 명장. 그의 손끝이 날카롭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백제의 디자인은 현대적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무량왕릉에서 출토된 관식의 문양을 비롯한 백제예술품은 현대에도 최고의 디자인과 기술로 인정받으며 일본인들을 다시금 사로잡고 있다. 일본인들이 저도 놀랍게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백제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은입사 기법 같은 거는 유사한 기법이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이고 아마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그 기법을 이용한 그런 전통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류의 원조 백제는 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가서고 있다. 이제 그들은 우리나라로 직접 찾아와 한류를 체험하고 있다. 그런 일본인에게 한복은 특별한 경험 중 하나다. 右가 中で 左가 外に 出てくるのが 一緒です. 아, 일본의 기모노와 襟元が 似てるけれども 下は 뭐 전혀 違います. 한복과 기모노. 누가 동양을 대표하는 패션의 원조일까? 한복 만들 줄 알으면 기모노도 만들 수 있어요. 양장이랑은 전혀 다르게 만들죠. 우리나라의 저고리 만드는 방법하고 훨씬 더 비슷하죠. その頃にはパリやあるいはイタリアやニューヨークのファッションがすぐに日本に入ったと同じように当時百済の人々が着ていた服装というものは憧れのものになったんだと思います. 중국에는 양나라 때 각국에서 온 사신의 모습을 그린 양직공도가 남아 있다. 그곳에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백제 사신과 만날 수 있다. 반면 사신들 중에 맨발에 허리에 천을 두른 이가 바로 일본. 당시 외나라 사신의 모습이다. 백제 사신은 바지를 입고 가죽 신발을 신고 또 두루마기를 두른 다음에 허리띠를 메고 머리에는 관을 써서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보아서 백제의 사신들은 당시 어떤 중국의 문화와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의 복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백제와 일본 복식 문화의 차이는 건너지 못할 강과 같지 않았을까. 고대 삼국의 복식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양직공도에 남아있는 백제 사신의 모습이다.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포를 입었으며 다른 색의 선을 덧대 장식 효과를 더했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 의상도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백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전라도 지방이 말하자면은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도 좀 더 풍성하게 쓰고 편안하고 색감이라든가 어떤 장식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풍부하게 예술성을 좀 더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부상야끼에는 소가나 오마코 대신과 100여 명이 백제 옷을 입고 기뻐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백제의 패션은 고대 일본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영향이 보존돼 있다는 유적지를 찾아 나섰다. 옷의 신을 모신 구레츠 히코 신사. 이곳에는 백제에서 온 의복 기술자 부부가 모셔져 있다. 백제 기술자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당시 이 마을에는 백제에서 온 의복 기술자들이 모여 살았다. 고대 일본인에게 그들은 존경과 숭모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야하토리, 구레하토리, くだらから来たそういう人たちの技術者、そういう神さんが祀ってるって先輩たちから聞いております。住んでたこの地区で住んでたからそこで祀るのがやっぱり後輩たちがやっぱりそれが当たり前当然なことだと思いますしね。そう感じております。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사를 지켜온 이들의 정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기모노에 영향을 준 백제복식의 영향은 무엇일까? 기모노를 만드는 명주로 유명한 유키시는 직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명주를 짜고 있다. 일본에서 노예를 기르고 명주를 짠 사람들 역시 백제인으로 알려져 있다. 배틀을 하타라고 부르는데 직조술을 전한 백제계 혹은 신라계 사람들이 하타 집안 사람이기 때문이다. 今でも食器のことを果たして言います。果たしって言います。韓国や中国にもない。歴史というのは伝わっていくとなくなっていく。日本で最後に残ったっていうこ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どんどんどんどん伝承していくと元はなくなっていくんですね。わかります？で最後日本はどこにも行けなかった。島で。 日本で 양잠을 하고 배틀을 만들고 염색하는 기술을 백제가 전하면서 일본 복식 문화의 뿌리에 백제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을 것이다. 그 바탕 위에 일본은 자신만의 색깔을 꽃피운 것이다. まあそういう意味でも、まあ、くだらと日本の関係は大変深い関係があったと思います。歴史的に見ても、おっしゃる通りに、すべてのいろんな文化が日本にどんどん入ってきて、日本で成熟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 최근 우리나라의 복식사를 새롭게 쓰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 면직물 역사가 고려 말이 아니라 6세기 백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능산리 사지에서 나온 백초포와 다 합해서 연결시켜 볼 때 백제의 직물 문화 수준은 그 당시에 이웃했던 중국의 당나라라든지 또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의 직물 문화와 대등하게 아니면 그보다도 더 훌륭한 직물 문화를 영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복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일본 고대사의 권위자를 찾아갔다. 그는 일본 최초의 자수작품인 천수국 만다라 수장을 펼쳐보였다. 일본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쇼토쿠 태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의상이 백제 패션이라는 것이다. 当時 일본 왕실과 상류층의 의상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복식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높은 설득력을 갖는다. 이노구마 교수는 다카마스 지카로 안내했다. 7세기 말 고분으로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극채색 벽화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아스카 미인으로 불리는 이 여인들을 포함해 남녀 모두 16명의 그림이 발견됐다. 동아시아의 역사학계는 이 고분의 발견에 흥분했고 자국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これが見つかった時には中国の人、研究者、それから北朝鮮の研究者、韓国の研究者という3つの国の代表的な先生方が見えたんですが、みんな私の国とつながりがあると申されました。 말이 없는 그림 속 여인들에게서 백제와 고구려, 중국의 모습이 읽힌다. 수산리 고분 벽화의 여인을 닮아 고구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 의상이 같고 일본에 미친 백제의 영향을 볼 때 백제 복식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いろんなそれについては説があります。で、一つはトライ人。 トライ人は関半島からの移住者ですね。それから皇族、日本のアスカの朝廷の皇族、それからもう一つはアスカの高級官僚という3つがありますけれど、백제가 일본에 전한 패션의 영향은 현재에도 남아있다. 천년의 세월 속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변치 않을 것이다. 한복과 기모노의 상관관계는 복식학자들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다. 고대 일본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늘의 것입니다. 양옆은 트여져 있고 허리에서 이렇게 띠를 매는 형태.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이 있기 전에 옷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발도 맨발이고요. 버선을 신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천을 갖다가 대충 두른 모습입니다. 이 남자의 모습이 원래 일본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외의 원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제 패션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일본 복식은 급속히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 옷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소재라든가 장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런 고든 기세 형태, 다른 색깔의 선을 댄 것들, 그다음에 긴 형태, 그다음에 직선형의 소매, 옷고름 없이 이렇게 허리에 대를 띠는 것조차 정말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바지를 입지 않고 위에 입는 이런 U 형태만 남아있다는 거. 백제 의상과 기모노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 길고 고든 기세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다른 색깔의 선을 두른 장식성까지 닮아있다. 다만 덥고 습한 일본 기후의 영향으로 소매를 더 넓고 풍성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보수대란 기모노엔 겨드랑이에 트임을 주기도 했다. 화려한 문양 너머에 있는 기본 디자인은 바로 백제 의상인 것이다. 한편 중국의 영향을 주장하는 학설도 만만치 않다. 중국 이금새하고 우리나라 이금새하고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치마를 먼저 입고 저고리를 입었던 반면에 중국은 저고리를 먼저 입고 치마를 나중에 입습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치마, 저고리라고 부르며 치마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덧입는다. 반면 중국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덧입는다. 고대 일본 복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불변의 원칙이다. 일본의 상류층들의 복식을 갖다가 다 바꿔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백제 상류층의 복식은 이제 시대가 쭉 일본의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 일본 편복으로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옷으로서는 없어지지 않고 현대까지 남아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00년 고대 왕국 대백제 그 찬란한 문화의 맥은 지금도 살아있다.
문화왕국 백제의 저력은 세계인을 한반도로 불러모으고 있다. Each and every Koreans and all the artists that one has built, Korean culture is really a unique culture in itself. And we are really learning about a new culture of the world. 21세기 한류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은 우리의 지난 역사에 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었던 고대 한류 백제가 지금 부활하고 있다.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소유하고 백제는 산 가운데 바다를 가장 잘 이용해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달한 조선 기술과 항해술을 기반으로 해서 백제는 넓은 세상을 호박이 되는 것입니다.